각각 지어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부분입니다. 자, 복사하겠습니다. 엔터. 필요 없습니다. 그죠? 지웁니다. 분해하겠습니다. 한번더 분해하겠습니다. 필요한 프로파일만 선택합니다.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빠졌네요, 그죠? 참조되는 서클입니다, 그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윤곽선 한번 추적해 볼까요? 추적한 윤곽선 갖고 갑니다. 자, 오른쪽에 평면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클릭 앤 드래그 합니다. 앞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클릭 스케치 작성하겠습니다. 형상 투영하겠습니다. 그래픽 슬라이스로 볼까요? 지금 안 보이네, 그죠? 그래픽 슬라이스는 체크하겠습니다. 형상, 투영, 아래쪽, 이 부분까지 투영을 했습니다. 선을 하나 드로잉하겠습니다. 중간점, 스냅 보이시죠? 붙여넣어 볼까요? 복사하겠습니다. 정면도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서클 하나 드로잉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할게요.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리 측정해 볼까요? 487mm입니다. 그죠? 487mm가 필요한가요? 이 부분이 필요 없지 싶은데,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제로 입력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돌출하겠습니다. 바깥부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앞쪽까지 선택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요. 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거리를 볼까요? 30mm입니다. 돌출하겠습니다. 거리 지정면까지 하겠습니다. 빼내겠습니다. 지금 작업이 된거 보이나요? 안 보이죠? 지금 미리 보기가 안 보이는데, 우선 확인 한번 해볼까요? 사이즈가 크죠? 그죠? 자, 돌출하겠습니다. 이 솔리드 빼내겠습니다. 이렇게 빼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목깎이로 대략 about 빼내겠습니다. 한 10mm 정도 하겠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좀 너무 날카로워서 이 정도.
자, 아랫부분도 선택합니다. 여러분 알아서 적당히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확인합니다. 자, 작업이 다 됐습니다. 그죠? 많은 스케치들이 있는데, 가장 크게 있습니다. 이런 구매품들 드로잉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다 됐죠? 예, 저장합니다. 볼까요? 솔드 본체. 첫 번째, 뭐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 솔리드는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에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죠? 분할되어 있지만 그냥 한 몸통으로 잠깐만요. 좀 그런데요. 거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디까지죠? 여기까지입니다. 66.6mm입니다. 보겠습니다. 평면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66.6. 자, 확인하겠습니다. 수정 패널, 분할 도구, 솔리드입니다. 그죠? 확인합니다. 자, 솔리드 하나, 두 개입니다. 그죠? 솔리드 결합하겠습니다. 자, 이 솔리드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앞쪽 솔리드, 도구 본체, 키까지 선택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리드, 두 번째 솔리드. 모터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가이선 끄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스케치들 가이성 잠깐 켜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죠?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서 지우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 저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은 조금 걸렸습니다만은, 작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서클들을 내부에 갖다 놓을까요? 조금, 엔터. 필요하지 싶고 하네요, 계속. 구분이 잘안 가네, 그죠? 키우겠습니다. 8키 눌러주면 좋겠죠? 이쪽 미래 갖다 놓겠습니다.
움직이셨죠? 예. 이것 때문에 이걸 움직이려니까 좀 그런데요. 그죠?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이런 뭐 쓸데없는 행위 같아요. 보기 싫다입니까?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다시.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뭘 그릴까요? 자, 이 부분 드로잉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만 있으면 작업이 되겠네요. 그죠? 맞죠? 9번입니다. 라이트 클릭 검색해서 찾아볼까요? 라이트 클릭 복사. 가선 끌게요.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합니다. 클릭. 스케치 편집. 필요없는 것들, 이 부분만 제외시키면 되겠죠? 삭제하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보내야겠습니다. 드래그 셀렉트. 기본값, 노란색 바꿉니다. 0.1로 변경합니다. 우측면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구성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성. 스케치 마치겠습니다. 이전 뷰로 복원합니다. 자, 구분이 잘안 가시죠? 평면도 프론트 보겠습니다. 프론트 보시면은 평면을 생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시 끕니다. 예. 돌출하겠습니다. 바깥쪽 선택합니다. 바깥쪽 선택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돌출해야 되겠네요. 바깥쪽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합니다. 사이. 두 번째. 반대편 볼까요? 이렇게 작업됐습니다. 확인합니다. 스케치 가이선 켭니다. 자, 프론트 볼까요? 프론트. 여기 있습니다. 그죠? 탑을 볼까요? 탑 보는 게 낫겠네요. 라이트 클릭, 가이선 켜겠습니다. 평면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안쪽에 있는 평면이에요. 올려서 가이선 끄겠습니다. 돌출하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지금 여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사이 하겠습니다.